주변을 돌아보면 마음의 상처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혼자서 힘들어하면서도 스스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거나 적절한 도움을 받을 곳을 몰라서 헤매이기도 합니다. 앞이 막막하고 마음은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심리 상담실을 찾아옵니다.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 때문에 찾아옵니다. 어쩌면 당신 자신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특히 가족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겪는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내 인생을 막막하게 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배우자의 성격과 게으름, 무책임한 모습이, 또 때로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하는 자녀가 나를 절망케 하고 내 인생을 막막하게 합니다. 또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성적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를 위해 희생하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에 죄책감은 쌓여갑니다. 심기일전에서 더 노력해봐도 성적은 점점 떨어집니다.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도 아무런 발전이 없으니 그냥 세상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지고 앞날이 막막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빚을 많이 졌어요. 작은 빚이 점점 더큰 빚이 되어 가고 있어요. 지금도 죽으라고 일해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갚아가고 있지만 언제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지 너무 막막해요. 평생 이렇게 심신의 고통 속에서 어독이다 죽을 것만 같아서 인생이 막막하고 답답해요. 이런 막막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지금 이 막막함 속에 있는 분들에게 용기를 갖고 힘을 내세요라고 말만 하기에는 너무 울림이 없는 빈소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솔직히 쥐구멍에도 빗들나리야 있겠지만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쥐는 아마도 아주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인생은 우리를 마구잡이로 아무데나 끌어다 버리는 것 같을 때가 있으니 불평불만과 좌절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만 살아가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먼저 내 마음이나마 조금 더 편하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기에 더욱 힘겹기도 합니다. 인생이 막막하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용기와 격려가 필요할 때, 이 세상을 자유로이 아름답게 살고 떠난 큰 어르신들의 말씀이 때로는 그립습니다. 이미 삶의 의미와 해답을 찾은 분들의 한마디는 힘이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좀더 가까이 귀를 기울이기 위해 법정 스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스님의 말씀이라고 해서 반드시 종교의 차원에서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지혜를 나누어 주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종교가 다를지라도 어른이자 현자의 말씀으로서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정 스님, 스님의 말씀은 시처럼 아름답고 담백하지만 가슴에 퍼지는 울림은 커다랗고 깊기만 합니다. 스님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막막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무거우며
도무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답이 보이지 않아 괴롭다고 하니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인생은 답이 없다고 하십니다. 답이 없이 망망한 것이 인생이니 이것이 정답이다라는 것은 없다고 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꾸려가려면 필요한 것을 많이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져 있는지를 돌아보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욕심의 비좁은 방 안에 갇혀서 맑고 청아한 정신의 문이 제대로 열리기 어렵지만 내 마음의 문을 환하게 열어두면 어느새 인생은 환한 얼굴을 드러내며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욕심 깃든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혼란케 하고 혼탁하게 하는지를 일깨워 주십니다. 지금 법정 스님은 길 한가운데 서서 방황하는 우리에게 내 것이라 움켜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우리를 설득하십니다. 더 이상 나눌 것이 없다고 생각될 때에도 나누며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있는 한 나눌 것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내 자신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으며 나눔으로 인해 내 잔고가 줄어들고 통장이 비어갈 것 같지만 나눌수록 더 삶은 풍요로워진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차라리 가난을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선택한 맑은 가난은 부보다 훨씬 값지고 고귀한 것이며 이것은 소극적인 생활 태도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말입니다. 법정 스님이 즐겨 말씀하셨던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무소유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때 우리는 보다 홀가분한 삶을 이룰 수 있다고 스님은 우리를 일깨웁니다. 하나가 필요할 때는 하나만 가져야지 둘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 하나마저도 잃게 되며 인간의 목표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존재의 가치를 깨우쳐 주십니다. 소유와 소비지향적인 삶의 방식에서 내가 풍성하고 빛나게 존재하도록 내 삶의 환경을 존재지향적인 생활 태도로 바꾸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주 버리고 떠나는 연습을 하기를 권합니다. 버리고 떠난다는 것은 곧 자기답게 사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낡은 탈로부터, 낡은 울타리로부터, 낡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며 묵은 수렁에서 거듭거듭 털고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또한 자신의 생각이 곧 자신의 운명임을 기억하며 밝은 마음을 지니고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살면 밝은 기운이 밀려와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춘다고 하십니다. 밝은 삶과 어두운 삶은 자신의 마음이 밝은가 어두운가에 달려 있으니 그것이 곧 우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긴 세월을 앞에 두고 살아가는 대신에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며 우리에겐 지나간 과거도 없고 다가올 미래도 없으며 항상 현재뿐이며 지금 이 순간의 현실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수 있다면 여기에는 삶과 죽음의 두려움도 발붙일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지 마라. 이런 순간들이 쌓여 한 생애를 이루는 것이니 늘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고 하십니다. 힘이 들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속으로 담아두고 말을 적게 하며 좋은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뀌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고 싶은 말, 불평과 불만 또한 우리 마음속의 침묵 속에서 여과되어 걸러져야 하나 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철저히 하면서 그 전부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전부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으면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살 때는 삶의 전력을 기울여 뻐근하게 살아야 하고, 일단 삶이 다 하면 미련 없이 선뜻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장비를 최대한 간소하게 갖추고, 집, 식사, 옷차림을 단순하게 하며, 밖에서 오는 행복도 있지만 안에서 향기처럼, 꽃향기처럼 피어나는 것이 곧 진정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늘 자신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물어야 하며, 단 10분이든 30분이든 허리를 바짝 펴고 벽을 보고 앉아서 나는 누구인가 물어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묻는 물음 속에서 근원적인 삶의 뿌리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자신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은 늘 근원적인 물음 앞에서 마주 서야 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전해지길 바랍니다. 배우자와 서로 다른 성격의 문제로 힘이 든다면 상대편도 어쩌면 나와 달라 힘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막막함의 두께가 옅어질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보다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공부가 힘들다면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다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 자녀가 그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혜, 그런 지혜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는 고통 또한 삶의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지혜를 발휘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에 충실하다 보면 어떻게든 좋아질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오늘보다 더 후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와중에서도 웃을 일을 찾아내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지 않고 내일의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찾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무한하지 않고 유한하듯 세상 일도 끝이 있습니다. 때로는 끝이 없는 것 같이 보여서 절망적으로 느껴지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정말 끝이 없는 일은 없음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은 시작이 있듯 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끝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삶의 과제일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안개가 그치기를 기다리듯이 보이지 않는 거리가 보일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한가 봅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믿을 수 없을 만큼의 환하게 앞에 열리는 것을 안개 속에서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안개가 그치듯
우리들 삶의 길도 마치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갑자기 환해질 수도 있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을 걷듯 살아가는 시간들 멈추지 않고 무심한 마음으로 뚜벅뚜벅 걷다 보면 길섭에 핀 꽃도 만나고 지저귀는 새소리도 들리는 것입니다. 막막함 속에 길이 있고 길은 언제나 또 다른 새로운 길로 이어짐을 생각하면 막막한 안개 속에서 잠시 쉬어가도 좋겠습니다.